그러면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말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우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예, 아우골짜기는 환란의 골짜기 지옥인데 그곳이 소망의 문을 내 인생의 아우골짜기 같아도 희망의 소망을 줄 것이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 올라온 데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 막 찬양했잖아요. 막 춤추고 너무 좋았던 그 은혜 받았던 거 이제 회복해 주겠다. 다시 사랑해 주겠다. 응대하기를. 응대한단 말이 예, 아이들이 응석 부린다 하면 뜻을 받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예, 사랑해 주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깼고 지금 계속 그날에 그래서 미래적인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제 은혜 주셔서 성령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날에 예, 그러면서 예, 장가든다는 아주 표현까지 아주 잘했어요.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장가들겠다. 내가 우리를 장가들겠다. 혼인하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고 진실하면 내가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 말 내가 네게 장가들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하는 걸 말해요. 경험으로. 그래서 야다, 그 안다. 또 헬라는 기노스코. 이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얘기는 경험을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장가든다 그 말은 경험하게 만들겠다. 체험하게 만들겠다. 기독교 체험의 종교거든요. 체험에 경험을 안 하면 주님 만나자 못하면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장가들겠다. 그렇게 되면 입시제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자, 그날에 지금 미래 계속 미래가. 난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그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면 땅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이 땅이 저주받으면 안 되거든요. 땅이 하나님께 바라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땅에 식물을 내줘야 되잖아요. 북한의 이한의 땅에 저주받은 땅이 돼가지고 아무리 벼를 심어도 안 퍼진대요. 희한하대. 여기서 종자를 갖고 올라가자 옥수수 똑같아. 근데 왜 거기만 거기 땅에만 내가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이런 그리고 또 압록강만 넣으면 중국은 또 급박 거기는 또 번성이 되고 북한 땅만 절대로 농사가 안 돼가지고 얘 굶어 죽냐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희한하죠. 교회를 다 몰살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땅 물 막아본 거니까 안 돼요. 땅이 저주받아보세요. 땅이.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게 땅을 풀어줘야 돼요. 이제 땅을 고친다. 회개하면 땅을 고친다. 환경에 우리 하는 일이 찌를 뿌리면 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 나는 내 백성이 하리니 그들의 길을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 주신다 내용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사랑해주겠다. 근데 그때의 그때가 어느 때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구세주가 되셔가지고 이제 성령 보내셔가지고 성령 체험 받은 것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장가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성령 은혜가 안 나오는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으로 하고 마음도 생각이나 아주 안 통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전까지 오고 아무리 틀어줘도 안 믿어요. 말도 안 해요. 뭔 소리였냐고.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들리라. 은혜 받아야 그때에 지금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깨닫지도 못하고 와 닿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라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청년이 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끝. 그래서 별말에 안 통해버려. 안 통합니다. 못 알아먹어요. 영적 어둠에 잡혀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어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 자, 그러면 장가 들어서 결혼 생활하면 부부간에 같이 한 방에 잠자고 같이 먹고 한 집 살죠. 따로 삽니까? 살아야죠. 오늘 머리로는 장가 되는데 실제 장가 안 들었어요. 따로 살아. 세상 좋아하고 음부죠. 딴 남자하고 눈 맞아버리고 딴 남자가 뭐예요? 세상 권씨, 금씨, 금씨가 누구예요? 돈, 권씨, 권세. 이게 돈을 좋아하고 권세를 더 좋아해. 연애했다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세상과 작은 가늠아 여인아, 하나님 원수가 된지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남자가 참 호인이요, 정말 좋아요. 아무리 좋은데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잠자고 다니는 것은 그러면 못 참아요. 그때는 살인사가 나버려요. 돈 줘도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살인사가 나버려요. 그럴 수가,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용서 안 돼요. 그것.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말은 결혼했다 해놓고 세상 좋아해요. 그러고 살아. 자, 이 삶이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겠냐. 우리 삶이 바꿔져야 되는데 안 바꿔져. 계속 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이런 관계, 하나님께 나는 그분과 생활이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생활이 이웃과 생활이 삶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살고 새벽 예배 기도 가면 그거 잊어먹어. 나 사회 바쁘고 막 다 잊어먹고 돌아다녀. 야, 얘 너는 날 잊어먹냐? 나 네 속에 있는데 나하고 좀 교제하고 대화를 해. 계속 묵상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생각과 마음이 딱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생각과 마음을 딱 잊어먹어버려. 그냥 예배 왔을 때만 생각하고 그건 뭐냐고.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관계라고, 사랑의 관계고 연합된 것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뭐가 있는데 더러운 죄인을 갖다가 장가 들어준다고 황홀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분이 피로 씻어 사주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기 옷 입혀주고 나 너하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신앙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살지도 않아요. 예, 마음에 딴 데가 있어. 공부할 때 있어.
돈을 더 좋아해, 명예, 권세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 것 따라가고 놀러 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맨날 잘못된 거 보고 즐기고 육을 위해서 살아, 쾌락을 해서 그러면 그것이 음부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남편, 살아야지. 내 가슴 속에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지. 가슴 속에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세상을 짜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든 대부분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액세서리로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성경 때 탁 탁 털고 와,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어. 입은 딱 닫아갖고 있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은혜가 절대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 받겠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해? 기도가 한 시간에 한 말씀, 여러분 기도 한 말씀으로 기도 양이 적당한 걸 느낀 사람은 진짜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고 있어. 기도를 너무 조금 해.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턱 못 읽고 살아 어쩔까 하고, 그래도 읽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 근데 아예 안 읽고 아예 기도하는 사람은 묵정밭에 가가지고 잊어먹어버려. 예, 마음이 딴 데 갔다니까요. 전혀. 아니, 장가 들고 산다면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 인생 삶이 주님과 나라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 만나서 대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부담돼? 기도 시간이 부담돼?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부담돼? 빨리 끝났으면서 성경 읽는 거 싫어? 가짜요. 딱 가짜라니까요. 없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 오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결론은 이방인도 내 백성이다. 내가 네 하나님 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되고 싶으신가 봐. 애굽에서 매를 딱 때려놓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알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래서 안다는 것은 야다, 결혼해서 안다, 경험으로 안다. 만약에 내가 저 여자하고 야다 관계면 경험했다, 큰 말, 큰일 나 소리를 해요. 그런 말을 만들거든요. 나는 저 여자를 안다? 안다 말 안 써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괜찮아요. 안다 해도 머리로, 이 우리 개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난리 나버린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그건. 그런 말은 안 되네.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라. 자, 교회가 체험을 주고 성령의 불세례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경험하라는 것이 장가 들고 싶은데 장가를 못 들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부가 아니에요. 계속 신랑과 신부관계, 신앙생활 날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이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딱 바꿔질 거 있지. 뭐이 바꿔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종이고, 나는 신랑을 예수님 머리고, 집에서도 가정이 남편 머리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나는 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상관계가. 그 뭘로 알 수 있는가? 자, 첫째, 시간을 어디다 쓴가 보면 알아.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내 시간이 내 인생이 시간 다 쓴 거 딱 봐.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생각 봐라. 물질. 예, 물질이 네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나 앞에 드린 시간 너무 재밌어. 고생해서 돈 벌어갖고 바치는 재미가 있어. 너무 좋아하고. 11절 뛸 때부터 기쁘고, 감사. 뭐.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때 받아요. 막 즐거운데. 똑같이 뛰어도, 아유, 에이, 이거 한 달 생활비가 되겠구만. 어때 이렇게 허락일까? 안 받아, 안 받아. 진짜 안 받아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나 너를 피주고 샀는데, 내가 천국 가게에서 너를 피주고 샀는데, 그래, 내가 정자씨와 더 많이 복 좀 주려는데, 그것도 못 믿는데, 네가 나 사랑이 가짜만 또 하는 거요.
그 사람은 억지로 받았지 인색 억지로지 말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도 받아줘야지요.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았다 했어요. 안 받았다 했어요. 우리 현금 받는 거 안 받는 거 다 아셔야 돼요. 안 받아. 난 내가 통양신이야. 과부였지만 돈이 부자 헌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 딱 그대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헌신, 충성 다 보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냐.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될 것이냐. 네가 예수 마음이 있냐. 어떻게 정말 내 아픔, 내 눈물을 네가 알고 있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 물질, 세 번째 몸뚱아리, 내 재능을 말, 내 인생을 주님 거, 주님 거. 내 몸뚱아리 안 되는 것은 아무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배 몸이 와야 돼. 유튜브 앉아서 있고 예배 아니요 그거. 그 설교 듣는 거지.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몸뚱아리 가고 사랑하고 근데 그 자체가 행복해야지 진짜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나는 진짜 좋아요. 주의 즐거움 그리고 교제가 있고 찬양을 해도 은은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열이 와. 답다 희열. 희열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말이지 절대 의와 평강 돈으로 물질로 평강 안 옵니다. 엉망감이 있어도 밤새 괴로워요. 의와 평강 희락이라 천국의 기쁨 여기 천국의 기쁨을 장가된 사람은 신랑과 신부의 맛을 안 사람들은 가 여기서 전혀 맛을 못 느꼈어 맛을 못 느낀 사람은 가짜요 이거 마시면 돼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엿장사가 땡그랑땡그랑 와요 그러면 이제 고무신장 하나 찾아보고 병 하나 찌라고 막 온 방 막 집을 돌아다니고 그 엿장신 하나 먹으려고 근데 맛보기를 조금 줘요, 맛보기. 얼마나, 그, 뭐, 여장이 뒤에 주주르 그 총놈이 따라다닙니다. 그거 뭐 쳐다먹으려고. 그 맛보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여기서 맛보기를 못 봤거든요, 맛을. 주님 만났어요? 몰라요. 그리고 와요. 재미도 하나도, 기도도 하나도 안 되고, 말씀도 그래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가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 얘가 이 말씀이 있었구만. 네가 몰랐고 내가 이러고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예수 믿는 맛을 느끼게 돼. 맛. 중요한 것은 그게 성령이 와야 돼요. 그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게 성령 오기 위해서 내 마음 일찍고 찬양하고 성령 임재. 임재. 정말 성령 임재가 없는 데는요. 딱딱하고 교리 얘기하면 신앙 얘기하고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모여. 불이 없어요. 죽은 교회, 산 교회 딱 나눠져요. 사대교 희롱이 사람 몇 사람 밖에 없어 다겠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우리가 나는 그래 하나님 이 불이 광주를 살리고 세계에 살리게 없어서 모든 것은 문제는 주님 못 만나서요. 못 만나서. 그럼 개인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 체험 주고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못 만난 사람 많아. 그 큰일이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해도 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 교인. 그러나 마당만 받고 왔다 이사야 1장 마당만 받고 왔다 아 못 만났어. 근데 간 줄 못 간다고 말해야 빨리 재촉인데 간다고 말돼 못 가요. 못 가. 간가들려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성령을 자꾸 말아.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오면 회개가 되고 통이 오고 주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분이 장가들었으면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사셔요. 드라마나 보고 앉았어? 그거 재밌어? 끝날 때 또 어딜 봐야 돼? 잡힌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안 봤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뭔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8시 기도에 나와 여기 불 붙어갖고 잠깐만 꼭 필요한 뉴스만 살짝 봐. 그건 5분만 봐. 더 볼 것도 뭐 것도 없어. 신문들 제가 신문요 5분 내에 다 봐버려. 제목만 읽고 그냥 안 볼 수는 없고 거기에 빠져봐야 아무 얻을 것도 없더라고. 말씀밖에 없어. 진짜입니다. 영계를 안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 드라마가 영이 딱
눈이 비닐이 다 끼고 다시 이 비닐 벗겨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눈이 빛이 나요. 눈이 딱 보면 알아. 흐리멍텅해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얼굴에 빛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